장외전에 사둔 명란젓인데 사둔 거 완전 깜빡하고 있었어요. 구독자님이 댓글로 이 누룽지는 끓여 먹어야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죽처럼 끓여 먹으려고요. 커피얼음 얼려둔 거 다 먹어가지고 다시 채워두려고요. 샷 두 개를 내리면 양이 딱 맞아요. 이거는 동대문 종합시장이랑 그리고 광장시장에서 사온 재료들인데 한번 다 꺼내볼게요. 이렇게 블랙핑크 한복 의상 재료들을 꺼내봤고요. 이 매미 노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장신구인데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 어깨 부분에 들어갈 이 모양이랑 같은 걸 구매했는데 매미 부분이 되게 정교하고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같이 대보면 이렇게 별 색감도 똑같고 거의 같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죠? 왼쪽 어깨에 달린 이 핑크색 그라데이션 노리개는 이걸로 구매해봤는데 똑같은 색상을 찾을 순 없었고 살짝 진한 컬러로 골라봤어요. 근데 모양은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복 당이 같은 데 붙이는 보호라는 건데요. 이렇게 등에 붙일 것도 구매했고요. 이건 완전히 같은 거는 못 찾았는데 이렇게 오른쪽에 이거는 앞판에 영임자 주라고 해서 이렇게 똑같은 걸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신발 부분에 들어가는 패치예요. 이거는 허리치마에 들어가는 원단인데 제가 똑같은 원단을 찾고 싶어서 발품을 진짜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들렸던 한복가게 사장님께서 사진을 딱 보시더니 진짜 똑같은 원단으로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뿌듯했어요. 이 원단은 제복지 원단인데 오늘은 이걸로 자켓부터 만들어 볼게요.
점심은 아침에 누룽지 먹고 명란 남은 게 있어서 명란 비빔우동이랑 그리고 삼겹살 구워서 먹으려고요. 알겠습니다. 타이머를 12분으로 설정했습니다. 저는 원래 촉촉한 삼겹살을 더 좋아하는데 엄청 바삭하게 구워졌어요. 얘는 날라리사라고 스카프 끝부분에 올풀림 방지 처리하는 그런 실인데 이걸로 치마 끝부분 처리해 주려고요. 입이 심심해서 누가 크래커 만들어 먹으려고요.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15초 돌릴게요.
이거는 의류용 접착제인데 여기다 자수 패치를 다리미 열로 고정시키면 이렇게 의류에다가도 접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패치 고정시켜 보려고요. 이제 자켓에다가 이렇게 어깨 패드 달아주려고요. 지금 작업하다 보니까 벌써 9시가 넘어서 오늘 저녁은 편의점에서 라면 사다 먹으려고요. 그리고 나가는 김에 분리수거도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오랜만에 물만두 먹고 싶어서 만두랑 짜파게티 범벅 사왔어요. 작업하다 보면 밥 차려 먹기 귀찮아서 자주 콜라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늦잠을 자서 아점으로 얀무님 버전 만두밥 해서 먹으려고요. 만두가 딱 3개 남았어요. 만두는 일단은 껍데기부터 분리해둘게요. 만두가 4개는 있어야 좀 풍족한 느낌인데 3개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만 하려고요.
명함으로 전화를 했고 준 사람이 돌아와서 가져갔어요. 그게 다예요. 지금 자켓은 거의 다 완성이 돼서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노리개만 달면 될 것 같은데 손바느질은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해보려고요. 이제 이 허리치마 만들어 볼 건데 원단은 이렇게 금박 무늬로 준비해봤어요. 모양은 이거랑 똑같은데 스커트 원단이 살짝 색깔이 다른 것 같아서 한번 그냥 이대로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탱크탑이랑 그리고 속바지인데 지금 의상이 완성돼가지고 마네킹에 한번 입혀보려고요. 노리개 색상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바질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면 이렇게 두 갈래로 더 풍성하게 자란대요. 그래서 이거는 아침 식재료로 쓰려고요. 바질 향기가 진짜 좋아. 치아바타 빵은 F에 살짝만 데우려고요.
도지님이랑 사이즈가 비슷해서 이렇게 피팅해봤는데 다행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의상을 입어주신 모습 봤을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이 의상도 도지님한테 가서 이쁨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원래 지수 의상이 부츠에다가 이런 보호무늬가 붙어 있거든요. 네, 이런 양말에다가 붙여봤어요. 도진님한테 의상 배송은 잘했고, 저는 오랜만에 장좀 봐서 들어오려고요. 지금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밥 해먹기는 조금 귀찮아서 오는 길에 떡볶이 사갖고 올까 생각 중이에요. 편의점에 과자도 다 떨어지고 케첩도 다 먹어서 이렇게 사왔어요. 수고하십시오. 팀장님 맞아 아니죠? 응? 야, 돈이 없으므로 승진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우리 거기서 승진이 들어왔어. 그게 아이고. 그렇지 않았어요?